이번 시간에는 지시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세부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B는 빨주노초파남보, 즉 노초파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메틸오렌지는 오빠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틸오렌지의 오자와 빨간색의 빠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오빠라고 한다면 얼굴이 붉어지겠죠? 메틸오렌지 붉은색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놀프탈렌은 페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놀프탈렌은 붉은색을 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시학은 수용액의 액성, 즉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가 지나갈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시하며 어? 누구네? 라고 하는 것처럼 지시학은 색깔 변화를 통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를 나타내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액의 액상을 판단하거나 또는 산과 염기가 만나 중화되는 반응을 할 때 색깔 변화를 통해서 판단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pH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수소 이온의 농도를 간단한 수치로 나타내 준 것이고요. 수소 이온 농도분의 1로 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이온의 농도가 크다면, 즉 분모가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pH는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수소 이온이 많다면, 산성이라면 pH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진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pH가 클수록 수소 이온의 농도가 적은 것이고 염기성이라는 이야기겠죠? pH가 작을수록 수소 이온의 농도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7을 기준으로 해서 7인 경우엔 중성, 7보다 작다면 분모가 크다라는 이야기고요. 분모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수소 이온이 많으니 산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H가 7보다 크다면 분모가 작다라는 이야기고요. 분모라고 하는 건 수소 이온이 적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염기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시약의 색깔을 암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BTB는 빨주노초파남보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산성, 중성, 염기성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메틸오렌지는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메틸오렌지의 O자와 빨간색, 오빠 하면 얼굴이 붉어지겠죠? 그래서 메틸오렌지는 산성에서는 붉은색을 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놀프탈렌은 페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놀프탈렌의 페자와 염기성일 때 붉은색을 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트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산성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내고요. 염기성일 땐 푸른색을 띈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BTB는 노초파, 메틸오렌지는 오빠, 페놀프탈렌은요, 페북.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샘의 BTB 용액 색깔 변화 동영상이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눌러주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BTB 용액의 색깔 변화를 알아볼 건데요.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입김을 보니까 이렇게 노란 빛을 띠죠? 원래 거하고 비교가 잘 안 되는 사람 위해서 원래는 이렇게 초록색이었는데요. 이렇게 노란 빛을 띕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알기 위해서 준비된 핫플레이트로 가볼게요. 네,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게 관찰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비커를 꺼내서 창가로 한번 운반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세 개 색깔이 확연하게 구별되시나요? 얘는 DTV에 입김을 불어넣었던 노란색이고요. 얘는 원래 중성이었던 네, 중성이었던 초록빛을 띠는 것. 그리고 얘는 가열해서 이산화탄소가 다 날아갔을 때 나타나는 색깔인 청색을 띱니다.